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이나 40대 초반이나 50대 초반이나 공부하는 힘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지. 어, 어느 쪽이 공부하는 힘이 세요. 그냥 이치적으로만 보면 나이가 드는 쪽이 세요. 왜? 삶을 겪었거든. 삶을 겪어냈거든.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힘이야. 그러니까 어른은 공경해야지. 어떤 미친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된 어른들이 왜 같은 한 표를 행사해야 되죠? 이런 뇌가 비어버린 인간 있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용을 해도 왜 꼭? 제가 무슨 노인을 뭐 두둔하거나 그게 아니야. 그거는 어, 말할 가치가 없죠. 예를 들어도 그런, 그런 예를 들어요. 노인이, 뭐가 노인인지 좀 알고, 당신도 나이 들었잖아. 그런 투표권 없네. 내려와. 어디서 무슨 개혁위원장이니 뭐니하고 있어. 이런 뇌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피 또는 인간의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이라는 의미 발달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첫 숨결을 부여 받았을 때 회원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다. 그첫 고동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응애했을 때, 공기를 만났을 때 아이들의 표현이에요. 나는 심장을 갖고 있는 신이야. 그게 뭐예요? 응애! 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기의 태초의 언어. 우는 것. 그래서 안 울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야. 애기가 울지 않으면. 그쵸.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치죠? 어, 울라고, 소리 내라고. 왜? 우리는 소리 하나님들이니까. 사세계의 실마리마저 끊어져 갔으니, 오래전부터 온갖 지식에 대해 구역질이 나는구나. 아, 이 진리 세상. 화학도 물리도 예술도 다 의미 없는 이, 이 구역질 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을 때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이전의 진리 세상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파악하고 깨달을 때 구역질이 나요, 막. 실제로.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막 끌어. 보통 사람들이, 야, 여, 야, 뭐가 맞네, 내가 맞네, 막 이러면서 선생님 하나 죽으니까 막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서로 막 싸우고 있어. 그런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아, 저게, 저게 해결 방법이 아닌데, 저게 아닌데, 아닌데. 이 표현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거. 온갖 지식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하위 도덕성에 대해서 저차 물질 인간이 만든 윤리 의식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고결함을 찾는 꼴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구역질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치인들은 위선을 떨어. 아주 위대해, 본인들은. 구역질이 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리만 살짝 벗어날 때 그게 제일 진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지구를 벗어날 때, 요때 제일 진동해. 여기서 막 이, 이 거풀을 벗어날 때. 그러니까 막, 열불이 터져요, 열불이 터져. 근데 딱 벗어나고 나면, 어떻게 보여? 애들. 쯧쯧. 음, 그냥 애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애들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어? 아니요. 지금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제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냥 방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책임져야지. 누구 책임이니까, 내 책임이니까. 나 벗어났다고 여기서 룰루랄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서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그죠? 그런데 웬걸? 아, 또 우주가 남았네. 우주가. 한도 끝도 없이 궁금해 죽겠지, 여기가. 한도 끝도 없이. 지금 괴태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 진리 세상은 툭 하고 벗어났는데, 아이, 섭리의 끝 빛이여, 하나님이여, 엘로이미여, 야외여. 아, 이 섬예 끝, 빛이여하나님이여엘로임이여야외여 아, 선지자여정령이여 그러면서 찾고 있는 거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엄청 갑갑하죠. 야, 메피스토, 너 음향의 진동가반이야.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아, 아까 맞다, 너 정령이 진짜인데.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부경을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기껍다는 말을 제가 중요하게 쓰잖아요 기꺼이 기꺼이 기껍다 굉장히 능동적이다 못해 기꺼이 하는 것 그게 지장의 딱 마음이거든요 어, 지장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기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첫 강의 때부터 구의 자리 설정을 해서 기꺼이 나가라 기꺼이 나가라 등 떠밀려 나가는 거안돼 오 어, 정신없이 밀려나가는 거안돼 그리고 나왔는지 모르는 거안돼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나가라 그게 누구니까 조물주 하나님의 힘이니까 그게 이시무실을 만든 거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기껍다라는 표현을 쓰죠 전체적으로 문맥상 어쨌든 힘들긴 하지만 메피스토하고 여행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약속이다 이런 계약서 뭐 필요하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믿어라 깨, 깨트릴 염려할 거 없다. 깨질까봐. 계약 같은 거. 강립에서 끝나면 뭐예요? 좀비. 뭐 해야 돼? 행. 행. 실패할 줄 알아도 하나님 있긴 부는 거예요. 갈비뼈 뗀다. 이런 표현 제가 쓰는 거예요. 편하게. 활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뭐가더라도 소용돌이 속, 뭐 시간의 혼란, 성공과 불안, 불만, 고통, 향락. 막 교차하면서 닥쳐와도 좋다. 나는 활동할 따름이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도.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거, 이거 지금 괴태가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난뭐 하겠다? 팽이를 치겠다? 바로서 있겠다? 라는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어, 지금, 여, 나는 팽이를 치겠다라는 의미예요. 팽이가 되어서 비틀비틀 거리더라도 난 계속 돌겠다라는 의미예요. 중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보통 좀잘 보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섭리의 이치예요. 이게 섭리야. 파우스를 읽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구분을 가지고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섭리예요. 딱 보면.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라고 하는 제이 사성의 구분이요. 이게 힘이 엄청 세요, 여러분. 공부할수록. 제가 이렇게 나눠 놓은 게 힘이 엄청 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저 이거 다 섭리 얘기야 섭리 얘기야 자왜 그런지 이제 보세요 섭리라고 하는 건 상위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상위법이야 상위법 자 진리세상이야 이건 우주고 이건 지구야 진리세상이야 그럼 여기도 법이 있죠 이 법은 뭘 따라요 이 법을 따르지 그죠 이 법은 이 법을 따라요 당신에겐 기준이나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소이다 진리 세상 안에서 네가 법벅거리는 것이란 더큰 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의미야. 해석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 세상 안에서 인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집어 잡수시고 낚아채우고 손에 넣어라. 대신 부탁하건대 멍청하게만 굴지 마. 이거죠. 멍청하게만 굴지 마. 제일 멍청한 짓이 뭐예요? 멍청한 짓을?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무는 거. 이게 제일 멍청한 짓이야. 머무는 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주, 아까 중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팽이는 계속 쳐야 되고 돌아야지 중이다. 중. 그래야지 중 천지 일할수 있는 거예요. 환이기 때문에, 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구는 거는 환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깨달은 착한 노예들. 깨닫고 열반에 탈하면 마지막 윤회지. 이러고 있는 인간들. 마지막 윤회는 개뿔 무슨 마지막 윤회야? 너가 지금 있잖아.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뭐예요? 단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존.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딱 느끼면 그게 뭐예요? 존, 제. 존과 제. 존재 다 다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딱그 사실 자체가 뭐야? 그게 존이야, 존. 존, 존.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 이런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존재 타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존하고 존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안 만나봤거든. 그러니까 존하고 존재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죠.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괴태는요, 밤낮 없이 천부경 돌렸을 거예요. 육생에서 밤낮 없이 돌렸을 거야. 저보다도 더 돌렸을지도 몰라요. 괴태는 이런 변태성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는 그냥 표현이에요. 이것도 나름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세요. 변태성으로 봤을 때 엄청 천부경 돌렸을 거다. 음. 그 정도는 해야지 빛에 대해서 통찰하고 이렇게 파우스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식에 대한 욕구로부터 치유된 내 가슴이 앞으로 어떠한 고통이라도 피하지 않고 전 인류에게 부과된 바을내 내면의 자아로 향유하고자 하미로다. 어, 지장보살의 서원이좀 느껴있죠. 인류애가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고차 세계로 이르는 길,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자로향용하고자 함이로다라는 부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정신으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것을 파악하고 인류의 행복과 슬픔을 내 가슴에 쌓아 올려서 지장의 느낌이에요. 이건 다. 어, 각립 행해보겠다고 하는 인류의 행복의 슬픔을 내 가슴에 쌓아 올려서 이거 지장. 근데 이거 이거 뭐예요?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선이에요. 우리 거. 이거 뭐예요? 전 지구적 인류의, 인류의 행복과 슬픔 내 가슴에 쌓아 올려서 이 정도야. 수준이. 그렇죠? 나 자신의 자아를 인류의 자아로까지 확대시켜서 어, 전지구적 인류의 결국은 인류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파멸하고자 함이로다 파멸의 의미를 정말 주고 없어지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어 이런 면에서는 열반의 털 알아야 안 되겠다 나는 법과 하나 되고 싶다 깨닫고 싶다 로고스여빛치여 이러는 거예요 이 파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도자 입장에서는 자, 그런 의미로 그니까 러 대자연과 하나 되고 싶다 정령해요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피스토와의 여행을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죠. 지금 떠나기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선언 같은 거예요. 파멸하고자 한다. 난 피하지 않겠다. 더한 고통의 극한 향락이 차라리 와라. 나는 그저 그런 물리적 쾌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신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자는 혼자서만 영원한 광명 속에 존재하고, 우리들을 캄캄한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당신네들에게 낮과 밤을 마련해 주었다. 당신네들에게만은, 이거 뭐 기독교적 표현이 좀 포함됐다고 볼수 있죠. 인간을 왜 만들었나? 라는 질문하고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당신네들에게만은, 파우스 너 같은 인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준 거야. 소중한 줄 알아야지. 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어둠에서도 빛을 보여주는 것. 그죠? 캄캄한 데서도 이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 소리, 음성, 말씀병, 빛, 창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소리, 음성, 말씀병, 빛, 창조. 그 세계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놨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낮과 밤을 선택적으로 마련해 준 거예요. 낮과 밤을. 자, 이거 보세요. 이전에 박은호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박은너가 했던, 박은너가 인용했던, 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고, 이거는 메피스토가 하는 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죠? 이 수준 차이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즉, 누구하고 누구예요? 괴테가 그려놓은 박으너 나는 학생 수준과 괴테의 수준이야. 이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보, 보통 인지가 이거를 자꾸 인용하잖아. 근데 괴테가 보기엔 그게 아니거든. 그죠 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를 해도 이전에 쭉 서술되었던 문맥 안에서 메피스토가 세월은 짧고 예수로 길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힘과 바그너놈이 얘기했을 때의 힘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까 개태가 이 정도는 아니까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같은 구조를 보더라도 이렇게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를 소우주 선생이라 이름하고 싶소이다잘 보세요, 여러분. 진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진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어느 종교의 섭리를 품고 있는 진리 세상의 인간들을 얘기하죠. 자, 그를 소우주라고 한대 이름하고 싶다 인간은 소우주다. 그러니까 동양철학이나 지금 괴테 괴태 수준의 괴테나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인간은 소우주다. 인간은 곧 우주다라는 소리예요. 크기적 비교가 있었지. 인간은 우주다. 라고 이름하고 십소이다. 괴테가 딱 보니까 빛을 통찰해 보고 자연 섭리를 통찰해 보니까 아 인간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것의 압축적인 표현이구나. 인간이란 그러한 것이구나라고 괴테는 알죠.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주다라고. 인간은 우주다라고. 다만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음. 어느 정도는 실제예요. 괴테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실제인데 훨씬 많아 이론이 거의 거의 뭐80% 이상이에요. 이론이 훨씬 많아. 그래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힘 이만큼 배워야 된다 그거예요. 지식을? 네. 알물? 네. 영성을? 네. 지혜를? 네. 그것도 사성. 제가 지식하고 영성을 좀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지식하고 영성 없으면 암과 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100% 뭐든지 발판은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구에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다 공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소우주다. 메피스토. 당신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지요. 이거, 이거 이 정도는 진짜 이치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음, 정말 이치적인 말이죠. 뭐예요? 나는 나란 소리예요. 그러한 나예요.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나. 나는 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무의자연한 나. 누구도 아닌 그냥 나 자체. 우주 자체. 소자 빼라 그러죠. 우주 그냥 그 자체. 당신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에요. 너는 너. 그냥 너, 너, 너그 자체. 이거 하나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나는 나. 나는 하나님. 이치에 매몰되면 이건 뭐가 돼요? 그냥 몽상가가 돼버려. 몽상가가 돼버려. 몽상가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몽상가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 우주 섭리 벗어나서. 몽상가가 깨달아도 벗어날 수는 있어요. 진짜 몽상가라면 벗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 줄줄이 사탕으로 여기 엮여있는 거야. 뭐같이? 좀비같이. 그래서 몽상가, 황상가, 망상가 안 돼요. 수백만의 고수머리털로 만든 가발을 쓴다 해도 구비한자가 되는 높은 신발을 신어도 결국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일 따름이지요. 비오죠 어, 지구 세상 안에서 물적자가 어떤 코스프레를 하던지 간에 상관없어. 이치적으로 말하면 그거 모든 모습들이 다 너야. 얘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다 너야 있는 그대로의 너야 이 사실 이게 이치거든 너 많이 헷갈릴 거야 하위 도덕성 물질문명 딴 사람과의 관계 가족관계 내 직업 모든 일들이 너무 헷갈려 죽겠는데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는 홀로그램이래 매트릭스래 실체가 없는 거래 물고품이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거 그대로가 너야. 결국, 너가 너야.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꽝 하고 들려야지 영적 자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너야! 라는 소리를 여러분들 내면에 꽝 하고 울려야지 어떻게 돼요? 얘가. 마치, 전기 충격을 가하듯이 꽝 하고 얘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응애하는 거야, 얘가. 그래야지 환히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한번 갖고 돼요? 안 돼요. 전기 충격은 계속 되는 거야. 그게 뭐야?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게 천부경을 돌리는 거예요. 육생에서 계속. 한번 정기 충격 딱 받았다고 여러분이 그힘 가지고 영원히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죽어야 또 살지. 죽어야 또 사는 거예요. 죽어야 또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분. 괴태가 만약에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요 상태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이치 앱은 요거보다 조금 커. 그죠? 렇 그러면 이 상태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고백해야 되지만, 진짜 고백은 여기에 와야 일어나. 왜? 실제 상태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봐야지 진짜 고백이 나오거든. 상태도 못 보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위선이에요, 여러분. 위선이야. 위선이야. 이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구도자가 위선 떠는 거를, 꼴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선생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자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언제나 언제나 그럼 저는 저라고 안 그럴까요? 섭리 안에서는 배워야 될게 무공무진해요. 그래서 늘이래요. 늘늘늘 다만 늘, 늘. 우주섭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의 이치는 통하더라. 통하더라. 이것도 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느끼길 바래요.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먹을 거 사야죠. 전기세 내야죠.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지. 누구와? 많은 물적자들과 아 소통해야죠. 그럼 이 룰을 따라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구도자가 힘든 거예요. 그것들이 합일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과 양을, 음과 양을 합일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가 나오죠, 토. 토. 이게 뭐예요? 오토 10토. 물적자가 아 만드는 건오토고 영적자가 아 만들어야 되는 게 무슨 토예요? 10토야. 그래서 5토, 10토 나오는 거예요. 상념일날 모두 던져버리고 곧장 세상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갑시다. 그게 세상이니까 다시 한번 가자. 내가 한번 재밌게 돌아줄게. 솔직히 말하건데 여러 가지 상념에 빠져있는 놈이란 악령에 이끌려 메마른 화, 황야 위를 빙빙 헤매고 있는 짐승과도 같은 꼴이지요. 그런데 그 주위에 멋지고 푸른 풀밭이 널려있단 말이 왜 다. 자, 이 중의적인데 제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또 중의적인데 아, 저는 실은 이거를 지금 만약에 메피스토라면요. 제가 세팅하고 있는 깨달은 착한 노예들 있죠. 깨달은 착한 노예. 깨달은 착한 노예와 보통 사람 제가 보통 비교하죠. 이게 지금 메피스토 입장이에요. 제 입장하고 비슷한 게. 왜? 섭리 벗어나야 되거든. 일단 그러면 뭘 가르쳐야 돼요? 깨달은 착한 노예.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섭리인데 나 메피스토야. 내가 섭리인데 내가 보게 너네 깨달았다고? 아닌데 너, 너희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너희들 전대 깨달은 거 아닌데? 너네 왜 그래? 야, 그만둬. 그만둬. 야, 놀러 가자. 너희 정신 좀 차려야겠구나. 빙빙 헤매고 있는 짐승과도 같은 꼴이죠. 역으로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은 착한 너에 너희. 너희 공부 좀 했다고? 열반에타 했다고? 야, 열반에타란 너희들 일로 와봐.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일로 와. 열반에타 했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디? 너 지금 미안한데 도망자잖아. 너 지금 회피자잖아. 저기 사는 사람들 안 보여? 너희 엄마, 아빠, 부모, 형제, 자매들인데? 또 그거 두고 도망친 거 같은데, 지금? 아니야? 너 정신 덜 차렸구나. 일로 와. 응, 끌고 가야죠. 이건 뭐예요, 메피스토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파우스는 그나마 낫죠. 가자! 하고 메피스토한테 지금 어떻게 손을 잡아채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다, 깡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두 가지로 오히려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다왜 그래요 여러분? 순리와 도리와 간극을 지난 섭리와 진리의 구분을 알때 이거를 잘 못해요. 못 해석을 중의적 해석을 진리 세상에서 보는 섭리와 섭리가 보는 진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다. 유물론자들을 비판할 수도 있는 그림과 동시에 유물론자가 아닌 사람들도 비판할 수 있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중의적으로 볼수 있다. 여러분들 뭘할 뭐 때, 뭐할 때, 머뭇거리면, 머뭇거리면 기꺼이 나가는 것, 돼야 안 돼요. 이거, 이게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머뭇거리는 건 기꺼이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중요하게 얘기하,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기꺼이라는 거는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꺼이지 기꺼이.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애기들이 뭐, 뭐 강아지 비유들죠 여러분 강아지. 개들이 산책 갈까? 어, 아빠가. 어, 강아지 아빠를 아빠 엄마라고 그러죠. 어, 강아지 아빠가 산책 갈까? 그러면 개꼬리가 난리가 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때는 어찌나 똑똑해지던지 방구속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뭐 이거 끈그확 물고 와서 나가자고 그냥 방방 뛰죠. 내 입장에서는 너무 기겁지 않아요 그거. 나가야 되거든 막어 뛰쳐 나가고 싶거든. 그게 내 세상이거든. 마치 비교하자면요, 아스트랄 적으로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보자면 인간이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 고행길인 줄 알지만 나가는 것 자체가 기꺼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워야 돼. 머뭇거리는 거안 돼요. 머뭇거리는 거안 돼. 자 당장 떠나야 되는 거이 시공에 고민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거 당장 떠나야죠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 표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게다가 당신이 알아낼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 학생 놈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일단 뭐 문장으로만 보면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섭리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요 함부로 학생놈에게 얘기하잖아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왜나 들통나고 들통날 것 같거든 진리 세상 안에서요 여러분 교수님들 대단한 것 같죠 맨날 마음속으로는 이거 갖고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위선자 교수님들은 뭐라고 해요 뭘, 어떤 교수법을 쓸까요? 위선적인 교수님들은 학생한테 맡겨 그냥. 그러면서 뭐뭐 뭐 어떻게 고상하게 얘기해요? 공부는 너희들이 하는 거지. 너희들이 토론하고 너희들이 결정.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제가 위선적이라는 전제를 붙였잖아요. 아는 것도 없이 <laughs> 그렇게말 하는 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건 이치야. 섭리 세상 안에서는요. 섬니 세상 안에서는 더군다나 교수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지 본인들은 제일 잘 알아요. 왜 끝이 없거든. 끝이 없거든. 배움의 끝이 없거든. 내가 아는 건 다만 내가 논문 쓴이 부분 그리고 10년 하고 20년 하니까 어떻게 요령이 꽉 차가지고 학생 정도는 주물릴 수 있는 법을 알거든. 다 이거예요. 그냥 끝. 그리고 사회 권위를 통해서 지위를 맡아서 돈을 꽤나 벌고 있으니까 거기서 떵떵거려.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지금 교수라고 하는 작자들이 다100%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양심 있는 교수님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라고 하는 그 진리 세상 안에서의 인간 교수, 지기적 교수의 특징이 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섭리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진짜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런 포인트예요. 공부 진짜 공부해야지. 물리, 화학 그게 뭐가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공부를 해야죠. 자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어요. 여긴는 섭리고 여기는 진리 세상이야. 보통 박은너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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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 섭리들을 궁금해하는 거야. 그나마 좀 공부가 되면. 그죠? 자 근데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섭리전문이란 말이에요. 나름 섭리전문인데 요 바구나 학생을 딱 보니까 어떻게 쟤는 그냥 유물론자네. 근데 진리가 좀 궁금하구나. 네가 아무리 파바라 섭리가 끝이 있나.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될걸 네가 아무리 탐욕스러운 입술 앞에서 징수선체네 맛을 보잖아. 그럼 너 계속 그거 땡길 거야. 실제로 음식도 땡기고 공부도 땡기는 거야.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를 궁구해야 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질리든 음식이든 저차본성이든 중차본성이든 고차본성이든 제간에 그 본성이라고 하는 힘은 뭐예요? 굶주림이야.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에서 오는 거예요? 여운. 지금 여기 에 나온 단어들을 제가 차용하는 거예요. 굶주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운. 지난 시간에 여운이란 단어 나왔어요. 여운이 왜 생겨요? 엄마 품에서 멀어졌으니까 가고 싶어.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시무시부터 서 내려왔을 때는 그리운 거야. 여운이 생기는 거야. 어설프레했던 안개 세상 속으로부터 내가 탁하니 나왔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운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겠죠. 그게 뭐예요? 곰주림이야.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되면 뭘 먹어야 돼요? 실제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몸도 굶주리고, 정신도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자와 굶주림과 영적자의 굶주림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더라?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적자가 굶주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먹, 먹는 거야. 영적자가 굶주려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자의 굶주림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영적자의 굶주림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미안하지만 그분들 뭐예요? 동물이야, 그냥. 동물.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자의 굶주림이 있어야지.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자, 물적자도 공부하죠. 뭐, 유물론. 과학물질 문명, 공부. 그런 공부가 아니야. 지금 말하는 거. 그죠? 렇 자, 어쨌든 섭리 안에서 날고 기어봤자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파멸. 파멸. 네가 약간 파우스트 흉내 내면서 정령을 소환하고 노스트라다무스 소환하고 부적을 쓰고 진짜 죽으려고 약간 그밤 미친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너가 살아남든 죽든지 간에 결국에 뭐야 파멸이야 파멸 너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 이거야 이거 여러분이 구도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본심이 배우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 구도자야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구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종종 물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탐구만 하고 그게 버릇돼가지고 그냥 갈구만 하면 그건 구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뭔가 배우고 싶나? 정말로. 정말 이 진실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맞나? 정말로 그게 궁금하고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가 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 지식만 파는 건 그건 구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아니야.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마음을 잘 봐야 돼.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인권, 여기까지. 선생님도 수준이 학생보다 못해진 세상이니까 문제지만 학생 인권 찾다가는 나라 다 망해요, 여러분. 18세 이하 투표권, 나라 망해요, 여러분. 청소년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과 지구 발달적으로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특징을 겪는지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고. 그건 다 정치 노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 배움을 배워야 될 애들한테 무슨 투표권이야. 10살한테도 주지, 왜 그러면? 9살한테도 주지요, 왜 그러면? 18세하고 17세하고 무슨 차이에요? 이걸 누가 정할 거야? 17세하고 16세는 무슨 차이야? 무슨 차이가 있어? 누가 정할 거예요? 15세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자, 물질 세상 안에서요. 법이 법을 만들고 있는 이 상태, 이, 이, 이 세태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우리 청소년들 엄청 소중해요, 여러분. 아이들 엄청 소중해.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죠? 정치 세력의 노름에 그들의 작전에 우리가 다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라는 거예요. 인지하자. 자기들은 18세가 투표하건 말건 상관도 없으면 다 조작하면 그만인데 18세든 17세든 투표권 줘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와 같이 자네도 날이 갈수록 지혜의 적가슴을 더욱 좋아하게 될 걸세.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긴 하지만, 적가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유가 있고, 뭐, 물세례를 하고, 어 뭐, 기름 부은 자, 이런 표현 쓰는 것이요. 뭐예요? 그게 다 지혜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에요. 거의 두 가지야. 지식 지혜의 상징이거나 생명의 상징인 거예요.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영의 영, 영, 그죠?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 이것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 자, 어쨌든 사람들은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좀 연장선상으로 얘기하면 여운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가지고 내가 분리 독립 됐으니까 계속 그리워. 그러니까 실제로 내 배도 꼬르륵 꼬르륵 배고프고 영적으로도 배가 고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고 구도 하는 거라 그랬죠. 구도. 그러니까 나는 지혜의 가슴을 더욱 좋아하게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물적자라고 해도 그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구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뭐예요? 인간의 특성이야.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호기심. 동물도 호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물질적인 호기심은. 그래서 호기심이 센 동물일수록 무슨 동물일까요, 여러분? 고등동물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셀수록 고등동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 지혜의 바다에 도달할 수 있죠? 갑자기 이러면 얘를 어떻게 한번 조져볼까? <laughs> 얘가 갑자기 지혜 타령을 하네? <laughs> 갑자기 와서. 그죠? 어떤 훌륭한 뭐 목장이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듣 보자 학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뒤통수 한대 쳐맞죠. 야 가서 벽돌이나 날라 너. 그러고 한 1년 2년 3년 굴러가면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다 겪어야지 네가 집을 짓는 거지 와서 질문이라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병을잘할 수가 있죠 <laughs> 어떻게 하면 나는 나가 될수 있나요 음.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냥 싸대기를 때리겠지 저리 가이 이 질문이라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현명한 선생님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겠죠. 그 사람에게 맞는 가르침을 그게 현명한 선생님이에요. 저는 안 돼요. 그냥 개혁이 먼저 나가요. 저리 꺼지라고 공부하고 오라고. 자 하지만 제가 지금 좀 농담삼아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요. 누구나 이게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진리에 대한 탐구 비판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늘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계단마다 다르거든, 수준이. 계속 이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섭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운명이야. 그냥 숙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메피스토. 그렇다면 올바른 길을 찾아들었군. 오늘 어, 네, 잘 왔다. 하지만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될 걸세. 이 진리도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섭리 같은 것도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 너가 진짜라고 믿었던 게다 뒤집어질 수 있거든. 너가 지금 공부했던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역사 이거 다 뒤집어질 거거든.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방심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여러분도 잘 들어야 돼. 앞으로 다 뒤집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메피에스토,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이니 아껴 쓰도록 하게. 이것도 잊치죠 뭐 제가 어른, 어르신들 만나면 실제로 농담 삼아서 얘기해요. 어르신들 특히나 계실 때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벌써 8월이에요. 어, 벌써 8월이에요. 왜 이렇게 세가 시간이 빨리 흘러요? 음. 연세가 드시면은 시간 더 빨리 흘른다는데 진짜 맞아요. 그러면은, 이 음. 키로수대로 가잖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2, 3일 전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 어, 정말 그래.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시간이 진짜 빨리 흘러요. 제 경험상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 이 시간이 얼마나 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시면 지금 90살 인생이라고 봤을 때딱 절반 살았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때 45년은요, 절반으로 줄어요.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시간의 상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간에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병이 돼 버려. 그냥 그런 대로 두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지천명 했으면, 하늘의 뜻을 알았으면, 그 실체를 알아야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무슨 공부? 영, 공 영적자의 공부. 물적자의 공부를 마흔 살까지 했으면, 영적자의 공부를 또 앞으로 45년 해야지, 뭐, 어떻게 그죠? 렇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한 영적 사춘기를 겪고 넘어가야 된다. 자, 이게, 어, 제가, 이거, 이거, 지금 보니까 왜 줄쳐놨냐면, 천부경을 돌리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500번 돌리지만, 그 다음에는 50번 돌리고, 그 다음에 5번 돌리고, 그 다음엔 한번 돌려도 500번 돌린 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한 번을 쳐도 수천 결합이 이루어진다네. 안 보이던 실들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수천 실들이 막 움직여서 정신없어요. 하지만 한 번만 싹 돌려도 어떻게 수천의 결합이 이루어져요. 섬리 세상 안에서 벗어날 때, 이 수많은 끝이 없는 지식의 향연들에서 못 벗어나면 그게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오락이 하나만 탁 잡아서 여러분이 딱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다 보이기 시작해. 한 번을 쳐도 수천의 결합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논리를 공부해보게나, 논리학을 공부해보게나 했던 이유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사상철학, 종교, 과학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의 기반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호기심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어야 돼. 강력한 호기심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이 시대엔 논릴까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가 아니라 지금은 고차 사고를 해야 하는 물적 자아로 분리독립된 인간의 진화 발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진화 발달을 이해를 못하면 보통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논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멍해져라. 바보 멍청이가 되라 그러죠. 생각을 비워라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만 느껴라. 그게 참나거니, 지나거니, 원래 너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리 독립된 게 언젠데. 그 정도 진짜 참된 인간이 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을 쳐도 수천 겹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진짜 직조공. 진짜 직조공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비판하는 거예요. 아, 아무리 유튜브를 뒤져봐도 진짜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직종옥이 된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것을 인식하고 서술하겠다는 사람들은 우선 정신에, 정신을 몰아내고, 몰아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거 비판한 거죠. 정신을 왜 몰아내요? 기껏 담아놨더니. 기껏 진화 발달하면서 아스트라 레테르체를 우리 안에 콱 하고 담아놨더니 왜 이렇게 몰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크라 뿅뿅뿅 해서 뭐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부분적인 것들은 손해지게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신적인 영과 쪽은 결여되게 마련이지. 괴태가 잘 짚었죠. 잘 짚었죠. 화학에서는 이를 자연의 조작이라 말하지만 스스로를 조롱하는 것일 뿐그 근본의 이치를 모르고 있어. 라고 보통 널려 있는 유물론 적 한계가 있는 이론론 유물론, 관념론자들을 싸그리 비판하는 거죠. 사상 철학가들을 다 비판하는 거예요. 메피스토가 다음에는 좀더잘 알아듣게 될것세 어, 그렇죠. 모든가 뭐, 모든 것을 모를 때는요 잘안 들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우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타이너의 모든 대부분의 교재들은요 한번 읽을 때, 두번 읽을 때, 세번 읽을 때 보이는 게막 달라져요. 훨씬 더 풍부해지고 깊어져 그리고 영역이 엄청 확장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들은. 그래서 훌륭한 작품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탓해야지 재미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지. 그죠? 렇 같은 속성끼리, 어, 이거, 이거.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좀더잘 알아듣게 될 걸세. 자네가 모든 것을 근원으로 환원시켜 같은 속성끼리 분류하는 법을 배운다면 말일세. 이거 천부경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 있더라도 내가 해독할 수 있는 문자로 딱 쓰여있을 때는 아무리 개뻥을 써놔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개뻥을 써놔도, 천부경쪽으로는 얼마든지 이치를 캐낼 수가 있어. 그게 왜 확실해요? 0, 1, 2, 3, 4, 5, 6, 7, 8, 9, 10, 무, 0. 이거 뭐예요? 문자에서 가장 그냥 기본하냐? 그냥 써놨잖아요. 이게 최고의 이치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여기서 의미 못 찾을까요, 여러분? 가나다나 마바사 누군가가 칠판에 적어놓고 저보고 이치를 캐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거 여기서 잊지 못 캐낼까요? 아니요. 10시간도 떠들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어. 왜? 이치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갖다 붙이면 다 이치거든. 그 힘은 어디서 온다? 천부경에서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온다. 자, 이런 거예요. 근원으로 환원시켜서 같은 속성끼리 분류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1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 1이 시작하면 무가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우주의 이자, 이야기가 다 시작되는데, 어떻게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이렇게 문자를 길게 써놨는데, 해석을 못해요. 다 해석하지.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속속끼리 분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1이 되면, 어느 나라에 어떤 공부를 했던지 간에 진짜 천부경적으로 1위 됐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대마다 배움마다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부처와 그리스도가 다른 이야기를 한것 같지만 결국엔 무슨 얘기다? 같은 얘기다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 온통 바보가 돼요. 머릿속에 물방아 바, 물방아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죠. 헷갈려. 제 강의가 뭐, 예를 들면, 어려운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잘안 들리는 게왜 그래요? 이런 영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으면, 그냥 완전 개 사이비에 미친놈이고, 또라이죠. 또라이야. 그런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들려. 그건 뭐예요? 차이에서 오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차이에서 오는 거야. 슈타에너를 모르고 천부경을 모르면 잘안 들리겠지, 당연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열린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럼 어려운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힘이 꽤나 쎄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마치 구구단 같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 같은 강의 3 1은 3 3 2 6 이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는 수준이 수준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뇌 속에 용납되는 것에든 안 되는 것에든 훌륭한 용어가 마련되어 있다네. 여러분 우주 언어를 제가 쓰라고 하죠. 여러분만의 우주 언어가 나와요, 이게. 두뇌 속에 있든 없든지 간에. 그건 어떻게서든 언어로 표현돼요. 여러분 언어로 표현되니까 자꾸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 표현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훨씬 더 자명하고 다른 분들에게 훨씬 더 힘이 있어. 제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우선 반년 동안은 모든 질서를 성실히 지키도록 하게나. 지킬 건 지키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살아낼 건 살아내. 그리고 니네 오감이라고 하는 것에 끄달리면서 놀고 싶을 땐 놀면서도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 사회가 힘든 건지 넌좀 느껴봐야 돼. 학생은 다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이나 40대 초반이나 50대 초반이나 공부하는 힘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지. 어, 어느 쪽이 공부하는 힘이 세요? 그냥 이치적으로만 보면 나이가 드는 쪽이 세요. 왜? 삶을 겪었거든. 삶을 겪어냈거든.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힘이야. 그러니까 어른은 공경해야지 어떤 미친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된 어른들이 왜 같은 한 표를 행사해야 되죠? 이런 뇌가 비어버린 인간 있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용을 해도 왜 꼭? 제가 무슨 노인을 뭐 두둔하거나 그게 아니야. 그거는 어, 말할 가치가 없죠. 예를 들어도 그런, 그런 예를 들어요. 노인이, 뭐가 노인인지 좀 알고, 당신도 나이 들었잖아. 그럼 투표권 없네. 내려와. 어디서 무슨 개혁위원장인이 뭔일 하고 있어. 이런 뇌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노인이 뭐가 노인인데. 경험이,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 겪어낸 사람 아니에요. 겪어낸 사람. 열매를 충분히 맺어본 사람 아니에요. 사계절을 더 많이 겪은 사람 아니야.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슨 투표권 같은 얘기를 하고서 갑자기 노인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뉴스 보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리 옛날에 어른이 들어오면 저도 그랬어요 어른이 손님이 우리 집에 어른 손님이 오면요 무조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현관 나가갖고 인사했어 어 오셨습니까 이러고 그냥 누구든 상관 어른이 오면 그냥 어 오셨습니까 뭐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막 짜증나는 손님일 수도 있어 그렇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하지만 누군가가 그냥 마을 아저씨가 와도요 늘 그냥 가서 어, 아저씨 오셨어요 이러고 꾸벅 이게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공경이라고 하는 거아이들이 이런 거를 안가르쳐 놓으니까 할머니가 오면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리모컨이랑 흔들면서, 아 어, 왔어! 이러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무슨 학생 인권을 또 챙겨주냔 말이에요. 애들 그렇게 망쳐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지 예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근데,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다 깨졌죠. 금이야, 오기야, 하나밖에 안 나니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다 잘났죠. 자기 자식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붙들고 5시간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젊은 선생님 하나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진리세상 안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해요? 집중하면 이렇게 승질이 나요. 화가 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승질 나고 화가 나면 저도 피켓 들러 나가야 될까요? 아니, 그건 방법이 아닌데. 저는 더 열심히 강의를 해야죠. 저는 더 열심히 강의를 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 개혁하라고.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엄마들 그 학부모들 또는 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선생들 또는 잘못 배운 학생들 또는 공경받을 필요도 없는 나이만 찬 꼰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제 강의 듣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이 아니라 모든 질서를 성실히 지키도록 하게나 이런 세상에 누구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어울려 살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하하호호 거려도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철학적 관념을 가졌는지 우린 몰라요. 얘기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럼 얘기해보지 않았는데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능력 너무 좋네요. 어, 저좀 알려주세요. 저좀 알려줘. 지금은 여러분, 분리 독립되어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까지 꽝 하고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은 몸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야. 말하고 표현해야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딱 봤더니 빛이 있고 눈빛을 봤더니 허리 멍텅한 것이 저 인간은 악마가 분명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느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 그러나 필기만은 열심히 해둬야 한다네. 마치 성령을 받아쓰게 하는 것처럼 말이야. 엄청 조롱하죠. 이 지금 지식인이라고 하는 괴태 수준에서도요, 지금 널려있는 지식인들을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너 배워봤자 아는 것도 없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 너 빛의 실체를 알아? 너 뉴턴한테 배웠다고 그 법칙이 전부인 건줄 알아? 아니야. 안 보이는 것도 버, 안 보이는 것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없이는 빛이라는 건올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다만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냈어. 아 근데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거 꽤나 의미가 있고 맞네. 책을 한권 써야지 색채학 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색채학을 뭐라고 봐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지만 과학적 관점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고 끝내 이 한계 알맹 한계가 있는가 뭐 슈타인한테 홍꾸녕이 나겠죠 그런 인간들이 발도로 바로 오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법으로는 안 된다 법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자 대체로 법률이 권리니 하는 것은 영원한 질병처럼 계속 유전되는 것으로서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문밖으로 나가 가지고 아이 이쪽 길을 내가 한 발을 내딛어야지 법에 안 걸리는지 아 저기서 모퉁이에 골, 돌면은 내가 오른발을 내딛어야지 법에 안 걸리는지 이 지경까지가 이제 왜 계속 이렇게 질병처럼 유전되는 거니까. 그리고 법끼리 막 충돌해. 계속 그런 상태예요. 영원히 그래 이제 앞으로 영원히. 물질 문명의 힘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법률가가 제정신이면 이거 다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률과 이제 한 분야의 전공 이만큼밖에 몰라 누가 이제 더 잘해요 GPT가 훨씬 잘해 훨씬 법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괴퇴는 이런 거 보는 건 전문가예요 진리세상은 파악하니까 한 세대 에 다른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슬쩍 옮겨간단 말이야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이성이 불합리로 변하고 선행이 화로 변하니 서로 싸우고 서로 맞아 그냥 이익 집단들의 싸움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법이야? 그게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선생을 위한 인권, 학생을 위한 인권을 계속 만들면 도대체, 둘이 화해는 언제 해요? 둘이 화해는 언제 해? 화해는? 둘이 소통은 언제 해? 선생인권, 스승인권, 학생인권, 인권? 법으로 이걸 정한다고? 어떻게 화해하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 없이 법이 해결해 준다고요 제정신이면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법으로는 그런 얘기죠 불합리해요 그건 선행으로 시작한다고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건 뭘로 변해 화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암처럼 그냥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자네가 그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슬픈 일이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리 세상을 볼 때요, 금만 깨달아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뉴스만 보면 답답하고. 이 상태는 되니까. 우리가 타고난 권리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문제 삼는 일이 없단 말이야. 타고난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권리. 타고난 인간의 권리. 타고난 인간의 의무. 타고났다고 하는 그 인간 본성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장. 이거 의무죠. 의무. 어떻게 보면. 의무. 권리는 뭐예요? 권리. 인간은 뭐할 권리가 있어요? 나하고 죽을 권리. 이치적이에요, 여러분. 억울해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태어난 거 억울해할 필요 없어. 나고 죽을 권리, 그리고 무슨 의무? 지장보살의 의무. 아, 할일참 많죠, 여러분. 권리의 의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나고 죽을 권리의 지장보살의 의무래. 어떡해요. 여러분들의 운명인데, 이게. 신학은요? 그랬죠. 난자네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싶진 않네. 들어가면서 이래버리죠. 신학은요? 그랬더니, 야, 정신 차려. 그거 다 사입이니까. 야, 그릇된 길이래잖아요. 신학을 한다니까 그릇된 길이래. 뭐 욕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빠져있는 인간들 너그덕고을 보고 나서도 신학을 하고 싶다는 거야. 이 얘기잖아. 여기는 지금 다그 우세니까. 여기 뭐 알라신을 믿었겠어요. 부처를 믿었겠어요. 그죠. 기독교 천주교 기, 기반이잖아요. 이 학문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릇된 길을 피하기 극히 어렵다네. 아주 비판하죠. 어, 망가질 뿐이야. 어, 그 속에는 감춰진 독이 하도 많아서 이 종교의 종교의 이 삐뚤어진 허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것과 구별하기 거의 불가능하지, 어,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헤어나기 어렵,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자네가 한 스승만을 받들어 그 선생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일 때조롱조로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체적으로 말해 말이란 것에 의지하도록 하게나. 이치적이지만 엄청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네는 안전한 문을 통하여 확신의 전당으로 들어가게 될 걸세. 자, 지금 여기 갑주에는 어, 지금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지금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거의 1 0 0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서를 의미함.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이세라고 메피스토가 과연 이 수준으로 얘기했을까? 성경에 써있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믿어. 한 스승만을 받들어. 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말이라는 것에 의지하도록 하게나. 저,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한 스승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자신.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인중천지일이야. 인중천지일이야. 그게.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힘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인중천지일. 그게 일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나다가 이 작업인 거야. 이치적으로 보면. 말이라는 것에 의지하도록 하게나왜 그래요?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주니까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의 기록들이 뭐예요? 성경, 불경. 자, 그 공부를 해라라는 말인데 지금 만약에 학생한테 이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정도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근원적인 수준의 이치를 얘가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이해 못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 독이 돼. 독이 돼. 그러면 뭐가 돼요? 메피스토가 만약에 실존하는 선생님이라면 이 선생님의 뭐가 될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고찰이 그한 단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0마디 떠들면 100가지의 뭐가 쌓일까 업이 쌓이는 거야 왜 상대의 상태마다 다르거든 다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중의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면 야 바보대 그만 법률 공부하면 어떻게 돼 암덩이어 같은 거야 그만해 이, 이게 뭐예요 역할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말 자체도 어떻게, 음향이 있는 거죠.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여러분. 독을 뱉으면 독이 되는 것이고, 약을 뱉으면 약이 되는 거야. 그죠? 말이라는 것에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따위 무미건조한 말투에 실증이 나는구나. 이제 메피스토도 짜증이 좀 났죠. 다시금 제대로 악마 노릇을 해야겠다. 이제. 좋은 말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만약에 진짜 이 학생이 왔는데 좋은 말만 떠들잖아요. 그럼 저는 엄청 위선을 봐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자머리 아줌마. 보통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요, 그 선생님의 어투 때문에 그래요. 어투, 어투. 진짜 화를 내는데도 좋은 말로 해, 상냥한 어투로 해. 이제 이 그런 이, 이 몸에 밴 그런 습성들, 실제로. 아이들은요, 죄송하지만 거기서 위선을 봐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는요, 아니야, 그건 위선이야, 위선. 엄마, 아빠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 감정을 배우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 진짜로. 저 정도로 화가 나니까 엄마라는 인간 동물이 욕이라는 거를 하는구나. 칭찬이 아이를 만든다고요, 여러분? 칭찬만 하면 아이는 병신이 돼요, 여러분. 꽃추로도 때리지 마라? 아니요, 회초리 들어야 돼요. 회초리 들어야 돼. 아이는 영적이니까요. 어른들보다 훨씬 훌륭하죠. 어떻게 회초리를 되나요? 좋은 말로 타일러야죠. 자신감을 불어 넣어줘야죠. 병신 만들려면 그렇게. 아이들, 이 영적자와 자아, 물적자를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죠. 폭력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훈육해야 된다는 의미에요. 훈육. 영적자는 아직 말랑말랑하니까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이 맞아. 하지만 물적으로는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아이들은. 왜 똥오줌 못 가리면 칭찬만 하지? 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 이치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지금 교육이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동물적이다라는 거예요. 동물적이다. 아이들은 왜 덩치 큰 아이가 선생님 가서 짜증 난다고 싸다기 때리면 어우 잘했네. 그게 화를 표출하는 방법이지. 우리 아이 참 잘했어요. 이러죠. 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교육은 다 바뀌어야 돼요 정말 아, 그들의 작업이에요 인간성 말살 시키는 거 인간성 계집들이 아프다 괴롭다 하는 소리는 그칠 날이 없고 그것도 천태만상이지만 딱한 점으로 치야할수 있다네 자네가 웬만큼 신용 있게 해나가기만 하면 계집들은 모조리 자네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걸세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아주 뭐 훌륭하고 그럴듯한 페미니스트 여러분 고소하세요 이거 여자 비하 발언이야. 고소해 빨리. 페미니스트들 고소해. 뭐해 이거. 괴퇴 고소하세요. 이 문학 작품 고소해. 그래서 교본문고 영품문고에서 팔면 안 된다고 빨리 선언하세요. 가서 피켓시 해. 이건 문학이니까 괜찮으니 정신나간 소리들 하지 말고. 고소하세요 빨리. 우선 박사학위를 하나 받아. 자네의 의술이. 다른 어떤 기술보다 월등하다고 믿게 해야 한다네. 다른 사람들이 여러 행, 여러 해 동안 겉만 만지작거리던 온갖 소중한 것들을 환영하는 뜻으로 덥석 만져보게나, 내걸 집는 법도 터득하고 그리고 이글거리는 눈길을 교환, 교활하게 던지면서 얼마나 단단히 졸려맨지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그 날씬한 허리를 대단하게, 대담하게 잡아보란 말일세. 자, 여기 뭐, 이, 이 각주에는 성행위를 의미하는 식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계집을 다루는 법 해놓고선 박사하겠다. 야, 돈. 돈 벌어. 야, 여자들 속성 뻔해. 야, 돈 있으면 되니까 너 돈이나 벌어. 어, 그럼 너 여자들 얼마나, 얼마든지 후리고 다닐 수 있어.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교태가 이런 얘기 했네. 신고해. 빨리 뭐해. 페미니스트들.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메피스토가 섭리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건 음향의 진동값이라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설정해놓고 본다 그러면 이거 음의 힘이에요. 이런 성질이 이런 성질이 왜 음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자 페미니스트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왜 이런 습성이 있는지 제가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아리만하고 루시퍼라는 게 있어요. 자, 통상적으로 아리만을 여자라고 볼 수도 있고 성질이 그러해서 나가려는 힘은 루시퍼는 남자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치적인 설명이에요. 자, 아리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다시 끌어들이는 힘이 강력해요. 강력해. 그래서 여자들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저는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여자가 훨씬 잘해. 남자가 100명하고 여자가 100명 했을 때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건 여자가 훨씬 잘해. 남자 차별 발언이에요? 아니에요. 자, 음향은 음향의 진동값으로 봤을 때 은혜의 힘이 그렇다는 거야. 자꾸 끌어들이면 뭐를 만들까요? 결과물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안에서 누구를 잉태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아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무슨 힘이 셀까 모성 본능 그러니까 나가서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가 잘안 되지 잘안 되지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크는 게 훨씬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훨씬 자 페미니스트 여러분들은 아이를 그렇게 내버려 출 거면 아빠한테 맡기고 일하러 나가 어, 아주 당당한 페미니스트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몇 가지만 아리만이라고 하는 은혜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건 아주 조롱조롱 여자의 특성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왜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여자분들이 왜 자꾸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자분들은 특히나 높은 구두를 신고 뾰족 구두를 신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자의 습성 때문에 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성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성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치적으로 보면 이런 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런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인간 지구 발달 쪽으로 왜 남자 여자가 그렇게 나눠져서 어떤 형질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남자 여자가 됐는지 생물학적 근원적인 본질의 특성을 알고 좀 얘기를 하자 그거예요. 알고 그러면서 여자의 습성은 잔뜩 안고 있으면서 위선 떨지 마시고. 제정신인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극소수의 그 극성이 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나간 것들 멀쩡한 훌륭한 엄마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망쳐놔 맘카페 멀쩡한 엄마들이 훨씬 많아요 왜꼭그 몇몇 맘카페 엄마들이 그렇게 극성이냔 말이야 왜 멀쩡한 엄마들이 이렇게 망쳐놔요 자꾸 그러니까 뭐해 뭐라 그래요 파, 괴태도 이때 당시에도 그계집의 특성을 보니 아프다 괴롭다 계속 칭칭대고 천태만상 이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치적으로 보면 여자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야, 얘야, 내가 너를 좀 조롱조롱 헷갈리게 했지만 참 살기 어려운 건또 맞아. 어? 이론이라고 하는 건 회색빛이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론이 현실이 돼야 된다고 하죠. 이론이 실제가 돼야 된다고 하죠. 아무리 천부경 얘기하고 나는 나 얘기하고. 어? 자아 고차자 고차 사고 얘기해도 뭐예요? 그게 이론일 뿐인데 현실이 돼야죠 현실. 현실이 되는 건 어떻게 증명해요?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천부경을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좋은 교재가 있어요.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이런 파우스트들을 정말 본인의 우주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게 현실이 얼마만큼 됐는가에 증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1이 되면 다 통해요. 이런 것들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황금나무를 꼭 찾아라. 엘로임 하나님이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준 황금나무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라.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꼭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에덴 동산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또 계속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에덴 동산 그냥 두면 안 돼. 안 돼. 계속 굴고다의 비위를 박아야 돼. 골고다 십자가 계속 박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일적 십거 하는 거예요. 일적 십거. 계속 십거 하는 거예요. 일적 십거. 아, 어, 저도 지금 이렇게 자꾸 이 진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짜증을 종종 폭발시키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뭐, 이제 상태적으로 보면 제가 집중해서 그렇죠. 이거 약간, 어, 연기예요, 여러분. 저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상태만 얘기하자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중요해. 저는 오직, 저는 오직 그래요.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 세상과 섭리 세상의 특징. 여기서 여기를 벗어나고 여기서 여기를 벗어날 때마다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진리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비판을 하죠. 과감하게 이게 다 뭐예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일 필요도 없어.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을. 얼마든지 제 유튜브에 와서 비판해도 되고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쓰세요,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의견 있으면 비겁하게 싫어요, 싫어요 누르지 말고 어, 손가락이 있으면 쳐요. 너희 신과 같이 되어 선과학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이거 우리 아까 읽었던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선과학을 알아서 신과 같이 되겠네, 쟤네 우리 같이 되겠네,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겠네. 나는 나를 알고, 영적자와 물적자가 교차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신과 같이 되어서 영생하는 거야. 그죠? 저 여기 써놨네요, 메피스토가. 진리를 딱 써놔줬네. 이거 근데 학생이 알까? 알까? 이 구절의 의미를 알까? 신과 같이 되는 게 뭔지, 성과학이 뭔지 알까? 어, 괴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신과 닮았다는 것이 두려워 지리라. 자, 이것도 구도자가 정말 철저하게 느껴요, 여러분. 이거. 음, 여러분이 깨닫다 보면요. 이제 천부경 쪽으로 봤을 때, 1이 되어 가다 보면, 무에 막, 여러분이 막 빨려서 들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를 여러분 엄청 느껴요. 내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내가 신이라고? 어, 근데 육생에서 고찰해 보니까 내가 진짜 신이 맞는데, 이거? 이거, 어떡,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확실한데? 엄청 무서워지고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고그 차례 그런 수준까지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자, 이런 상태도 겪을 수 있다. 자신만 있으면 곧 사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외 자, 이거는, 어, 용기가 나는 법한 말이에요. 메피스토의 이 섭리 이야기는 다잘될 것이오. 뭐예요? 용기 내란 소리죠. 용기 내고 운명과 숙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공포도 느끼지만요. 공포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운명 숙명이라고 했다 그러면 보통은 왜 우리 운명은 이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좌절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운명이라 그러면. 그리고 자꾸 극복의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명이라고 그러면. 왜 운명에는 그렇게 공포만 있어요? 운명은 왜꼭 극복의 대상이라고 얘기해? 운명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 이렇게 좀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요. 다잘될 거야 라고 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토닥토닥 해주는 힘이 자연섭리는 언제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섭리를 벗어나 보면 그 힘이 뭔지 알아. 그 힘이. 양쪽에 다 있다 그거예요 힘이 자신만 있으면 곧 사는 방법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의적이라서 제가 좀 지금 방금 어 밑줄을 쳤는데 자신만 있으면 나만 있으면 그죠 그리고 또 용기 그 자신감 자신만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됐지만 중의적으로 딱잘 표현됐어요 그죠 스스로가 있으면 또는 용기가 있으면 그거를 믿으면 굳게 믿으면 곧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된다. 이게 신의 일이나 인간의 일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신도 똑같아. 신은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신도 똑같아. 신도 자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야지 신도 어떻게 해요? 신이 사는 방법을 알아. 그죠? 그 사는 방법을 모르는 신들이 뭐예요? 열반 해탈하고 거짓 참나를 깨달아가지고 좀비가 된 신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얘네들은 이거 몰라. 왜? 자신이 없거든. 진짜 용기도 없고, 진짜 자신도 없거든. 왜 비우고 올라와서. 하도 비워라, 비워라 해서 비우고 올라왔더니 정말 텅 비워버렸네. 이런 젠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파우스트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집에서 어떻게 빠져나간단 말이냐. 말과 하인과 마차는 어디에 있느냐. 자, 현실적으로 좀 돌아왔죠. 메피스토. 그저 이 외투를 펼쳐놓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싣고 하늘을 날아갈 것입니다. 마법의 양탄자처럼 막 날아가는 거죠. 어, 자, 이거 여러분 동화 한 편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 현실을 살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들, 딸, 자식, 직장 동료들 있죠. 그 현실에서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선택하면 이렇게 비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내가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나의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가? 실제로 내가 가족을 떠나야 할 것인가? 이 현실 안에서도, 이 좁은 방구석 안에서도 나는 어떻게 구도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질문이에요, 지금. 내이 속세 속에서, 내이 현실 속에서 구도자임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간단 말이냐? 나 공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뭘 깔아야 될까요? 여러분들만의 마법의 양탄자를 깔아야 돼. 여러분들만의 마법의 양탄자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드러나 있는 최고의 양탄자가 뭐예요? 마법의 양탄자가 뭐야?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은 우주 끝까지 여행시켜줘. 심지어 우주까지도. 우리가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천부경의 마법의 양탄자의 힘은 현재 드러난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해. 그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저 이 외투를 펼쳐놓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싣고 하늘을 날아갈 것입니다. 이 하늘은 뭐예요? 천, 지, 인, 대삼마판 우리의 대우주 끝까지, 우주들의 끝까지, 심지어 그것의 어머니 자리에 무주까지도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이치. 이 세상에서 불기운 하면 뭐에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불기운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태양의 힘이야. 불기운은 태양의 힘이야. 그러니까 뭐예 빛의 힘이죠. 빛의 힘은 뭐예요? 비춰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거. 여, 여러분이 여 만약에 구도자임을 선택해서 이 양탄자를 펼쳤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 엘로임을 향해서 빛의 힘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야. 그거 누가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이 지옥이라는 설정 값이 망각의 강을 건넜으니까, 고통 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설정 값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민하게 지상에서 붕붕붕 하고 띄워주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만왕만내하면서 천의 뜻을 아는 거야, 천의 힘을 자꾸 받아가면서 지혜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게 합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합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벼워만 그만큼 더 빨리 날라오른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물질 세상에서 양손 가득한 게 가벼운 죽음이에요. 양손이 가벼운 게 진짜 가벼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물질 싸돌고 가요? 아니죠. 돈 싸돌고 가? 아니죠. 죽기 직전까지 이 아파트 한 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 그게 바른 죽음이에요. 아니야 그 엄청 무거운 미련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이거 아파트 한 채가 도대체 뭐라고. 죽기 직전까지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꼴을 봐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가벼워야 된다 물질적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어 영적인 게 있어 영적인 게 그래서 이병철인지 무슨 머식인지 회장님이 죽을 때몇 가지 질문이 있다잖아요 질문 수준이 뭐예요 나 이렇게 돈 벌었는데 죽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무서워 두려워요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썼던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뭐 회장이 그런 질문을 툭하게 해놨죠 그 뭐예요 그 수준 질문 수준 도대체 공부가 전혀 안돼 있잖아요. 공부가 전혀 안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우리, 뭐, 세계가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로 그렇게 늙어 죽은들, 뭐,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 기껏해야 죽을 때 그런 질문 하는데. 천부경을, 그거는 지금 멱집변만 돌려보면요. 다 질문, 해답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제 강의가 들리시던 분들은 전생에 그런 질문을 이미, 이미 수천번, 수억번을 해온 사람들이야. 그 질문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치 그 질문을 한 사람처럼 떵떵거리고는 살지만 죽을 때그 고통값에 죽겠지. 그러면 그분이 다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 문명의 힘이란 게 이렇게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영의 세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갈고하고 가면 뭐예요? 아 이거 물질 이거 더럽구나. 돈, 이거, 명예, 이런 거 별로 덧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지 같은 구도자로 태어나는 거야. 제 표현이에요, 그냥. 그지 같은 구도자. 제 꼴도 그지 같은 구도자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다만 다행인 건 빚은 없다. 요 정도. 그냥 요 정도일 뿐이야. 제가 뭐 그지 같은 구도자죠.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아파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죽을 때 생각한 대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간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업과 카르마 법칙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한 대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간다. 이렇게.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가 전생을 보면 다 안다고 하는 게 제가 전생에 어떤 특징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전생을 살았을까요? 지금을 보면 그래서 다 나온다 그거예요. 지금을 보면. 그것도 뭐예요? 거의 랜덤급이에요. 랜덤급 고찰을 더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거의 무의미에 이제 너무 업과 카르마의 그 메커니즘의 지금 진동값에 거의 끝에 와있기 때문에 진화 발달 기상 지구의 정점 지구의 정점을 맞아서 막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업과 카르마의 진동값도 거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끝물. 그러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 어, 그래서 제가 랜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찰이 있으니까 제가 랜덤이라고 하는 거지 괜히 랜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길이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축하하는 바예요. 그게 마음이야.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축하받을만해요.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왜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좀뭐 불안해요? 어디 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그 상태가 스스로 축복받은 상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축복받은 상태다. 그 상태를 이런 면으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축하해요. 게다가 우리 강의를 들어, 그리고 천부경 공부를 해. 그리고 그 년대에 정말 훌륭한 슈타이너 선생님을 만났어.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선생님을 이제 더 찾아야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만큼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여기서 제 얘기가 끝날까요? 아니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도대체 축복받아서 제가 축할 정도로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힘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도 축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 표현해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 마디 한 마디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면 안 돼. 나가라 그러잖아요. 메피스토가 그래 나가자.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어, 이제 메피스토와의 내기가 끝나고, 이제 여행길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쭉 여행을 시작해요. 지하 술집, 이런 장면들로 쭉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만의 메피스토를 소환하고, 여러분 인생 주변에서 파고노눔 같은 사람들, 하인 같은 사람들, 노인 같은 사람들, 마녀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면서, 여태까지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을 지켜야죠. 중. 중도를 지켜야 돼요. 뭐하면서 중용하면서 중용하면서 중도를 지켜가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너무 비판적인 자세만 취하면 안 돼요. 제가 비판한다 그래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돼. 그게 사실이면 사실대로 받아들이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뭘 해야 되지, 뭘할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파우스트를 읽더라도 고찰을 확장시켜서 지장보살의 소원을 계속 챙기자. 이런 정도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